요즘에 또 조금 뭐 요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지금 몇 회가 됐죠?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신 지가 100회가 넘어갔어요. 지금 근데 뭔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뭐 한 번도 이렇게 뭐 우여곡절 없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뭐 우여곡절 있었나요? 있었죠. 코로나 걸려서. 아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우여곡절이니까 뭐 잠시 그렇게 휴방도 했었지만 궁금한 게 이 라이브 방송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창기에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뭐 많은 사람은 뭐 불가능하지만 뭐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 내보내면서 연주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였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런 방송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웨이버 밴드에 이게 방송 키기 기능이 있길래 한번 핸드폰으로 켰는데 그때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저랑 이종혁 씨랑 우리 한상님이랑 유경호님이었어요. 아 그때가 이제 지금 방송 뭐 종혁 씨는 지금 안 하시지만 방송을 계속 하는 멤버들이네요. 결국 그렇죠. 한상님도 했었고 이종혁 씨도 했었고 우리 유경호님은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넷이 켰다가 그냥. 한국식 불자래 갖고 그냥 핸드폰만 켜놓고 핸드폰 보고 그랬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거 이종혁이 이거 음악도 따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뭐 장비들이 뭐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뭐 단촐로운 장비들로 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이쪽에 보면은. 뭐 장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 방송을 위한 장비라기보다는 방송 때문에 우리 용문 선생님 때문에 이제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좋아지는 거를 그렇죠. 느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조금 더 좋은 장비들 더 공부도 해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포지 듀엣에 아포지 듀엣으로 믹서 이렇게 연결해서 했죠. 지금 제가 만약에 라이브 방송하면 저는 그렇게 할 텐데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매일 일요일 밤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그런 뭐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그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재밌게 생각하고 도와줬어요. 즐겁게 도와줬죠. 정말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 방을 이렇게 꾸밀 때도 막 그냥 와서 막 그렇게 같이 해주고 일해주고 우리 한상님이랑 우리 또 용렬님은 우리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이거 그 헤드폰 앰프 매입 작업도 그냥 해주시고 그렇게 감사하게 그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 유경호님 그 저기 정준호 우리 양심 참기름 정준호님이랑 이거 다 붙여주고 이걸 최강현 사장님이 레일 달아주고 다 이렇게 돈 받아서 한 거죠.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부담도 주시지 않아요. 부담도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 혼자 뭐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우리 총 감독님도 계시고 이제 감독님이 또 생기셨어요? 네, 저희끼리 감독님인데 우리 봉규님 봉규님 영상 감독님 그리고 리버티님 리버티님하고 그리고 샤네미미님은 항상 이 저기 그 저기 그 게스트 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마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대화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네요. 정말 근데 사실은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은 민태 선생님은 잘 모르시거나 게스트로 오신 분들 중에 이게 뭐 지방에서 멀리 오셨는데 약간 뭔가 내가 잘 대접을 못 받고 간다 이런 느낌이 들면 또 실례잖아요. 그런 게 없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라이브 방송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저는 이제 리얼 색소폰 밴드가 있잖아요. 저희 그게 하나의 그냥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엔 그 밴드도 인민텍 뭐 색소폰 레슨 이런 밴드였는데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꿨었죠. 커뮤니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아, 그렇죠. 그 조금 이렇게 그 한정되니까요. 그래서 그 리얼 색소폰 밴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또 안 그래도 또 계획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네. 그 제가 다시 이제 유튜브에 또 네. 이렇게 팀 영상들도 올리고 팀 영상이라고 하면은 강의 영상도 네, 올리고 팀 뭐, 영상 아, 그렇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재개하면서 이제 저 그 유튜브 채널도 아예 그 리얼 색소폰으로 바꾸려고 해요. 네, 네. 이름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좀 젊은 연주자들이 그 우리 그쵸. 그 저희 학교 또 후배 연주자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같이 함께,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박동준 선생님이나 이런 또 석성노 선생님이나 이제 네. 또 우리 존경하는 네. 선생님들 네. 노영현 형님이나 이렇게 이병준 선생님이나 이렇게 모셔서 같이 네. 뭐 이렇게 뭐 네. 그 리얼 색소폰 채널에서 네. 뭔가 또 방송 아니라 또 뭔가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뭔가 하나의 장이 될 수 네. 있는 그런 네. 어떤 커뮤니티로 유튜브도 이제 좀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우, 좋습니다. 네. 예, 용문 TV랑 네. 협업해서 어우, 해야지 할 수 있죠. 저는. 네. 이 선생님한테 있어서 색소폰이란 또 어떤 겁니까? 처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놀이죠, 놀이. 놀이. 네. 오히려 좀 더 즐거웠고.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항상 달라졌지만, 네. 네.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네. 좀 즐겁게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네네. 음악 못 해요. 왜냐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음악을 해서요. 네. 말하자면 네.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말 그 앞길이 네. 너무 불분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뮤지션이라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단력이 좋고 이렇게 똑똑한 분들은 하루빨리 떠나거나 아니면 하루빨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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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네. 할 텐데 그렇죠. 그냥 저는 그냥 뭐 재밌어서 그냥 계속 재밌어서 한 거죠. 계속 네.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랑을 또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냥 그뿐이죠. 네.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서 올해 좀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뮤지션이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네. 전혀 없죠. 레슨 계약만 있으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유튜버니까 네, 저희 유튜버니까 이제 네. 제가 만들 수 있는 공연 계획은 항상 얘기할 네. 수 있죠. 뭐냐면은 네. 공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네. 리얼 색소폰 번개 모임을 했는데. 부산에서. 네,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여기 네. 부산에 계신 네. 리얼 색소폰 회원분들이 이제 번개 모임에 이제 참석해서 네. 이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풀리고 네.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뭐 서울에서도 해보고 인천에서도 하고 전국 모임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뭐 천안에서도 한번 하고 아하. 대구에서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번개 모임을 해볼까. 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연을 네. 전국 초월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은 네, 그건 기획사가 껴야 되죠. 기획사가 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런 모임하면서 간촐하게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네. 오프라인에서 얼굴도 마주 보고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자꾸 네. 저는 항상 그래요. 뭐냐면은 네. 그 먼 계획이 없어요. 항상 네. 당장에 몇 달 안에 계획이 항상 있지. 네. 먼 계획을 얘기하는 건 너무 네. 말하자면 정말 진짜 먼 얘기. 네. 그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뮤지션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계획이 없고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그렇죠. 많은 게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네. 그 현실이 그렇잖아요. 저는 네. 아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그 선생님들 제자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레슨도 많이 받으시지만 이 장소에서 영상을 또 굉장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일종의 어떤 레슨의 연장인 거예요. 레슨의 레슨 시간에 네. 하는 겁니다. 아, 레슨을 하면서 네. 영상도 촬영을 해주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어느 날은 네. 우리 이 곡이 잘 완성이 됐으니까 그 영상을 찍자. 한번 이 곡을 네. 한번 찍어보자 이런 네. 식으로. 배우는 분들한테는 항상 네. 저는 이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한 곡 연주해야 된다거나 아하.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임 그런 연주 모임이나 향상 발표회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못 하게 그렇죠. 된 네. 상황에서 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은 이제 이날 우리 영상을 이 곡 가지고 딱 촬영을 합시다. 딱 이러면은 그날 촬영을 잘하기 위해서 또 연습하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그런 게 컸죠. 이렇게 영상을 예, 이 방 안에서 찍게 미리 된 이제 거죠. 날짜를 잡아줬고 그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신 분들도 있나요? 그런 영상을 보고 저기 영상 찍는 곳이 어디지 해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 와서 레슨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좀 찍어주세요 이러시는 계시는데 분도... 제가 그렇게는 네. 그 안 네. 받았죠. 왜냐면은 제가 네. 그 영상을 찍어주고 말하자면 네. 돈을 받기도 그렇고 왜냐면 네. 그 그런 어떤 뭐 전문가들이 네. 그 하는 그러니까 스튜디오도 아닌데 그리고 그 말하자면 그걸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무료로 해줄 수도 없고 그걸로 제가 그렇죠. 그 돈을 받고 해줄 수도 없고 무료로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제 안 했죠. 돈을 뭐. 받게 되면 또 그게 일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돼버리니까. 일이 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그렇죠. 져야 되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녹음한 음악도 제가 말하자면 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영상도 그렇고 전혀 제가 뭐 어떤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분야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장비 같은 건 다 프로페셔널한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저것도 다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죠, 쓰고 싶은 그죠, 것들 그죠. 그 끝으로 이제 네. 아주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많이 그래도 좀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예. 뭐 우리 용무TV 구독자를 구독을 하시면서 조금 색소폰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힘들어 하신 분들에게 뭐 조언 같은 거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네, 제가 뭐 감히 조언 네.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할 수 있는 네. 그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즐겁게 하시길 바래요 항상. 모든 게 좀 네. 즐겁게. 네. 아. 근데 이제 즐겁지 않아질 수 있는 거는 너무 그 어떤 짜여진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네. 따라가다 보면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네. 즐겁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방식을 정해놓고 따라가기보다는. 말하자면 우리 독립군들이 혼자서 반주기를 열심히 보고 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즐거워요 그분이요 만약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분들이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 나도 좀 저렇게 좀 잘 불어보고 싶은 때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원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원하는 거를 이뤄갈수록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그냥 뭔가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하다 보면은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쫓아가야 됐을 때 레슨이 필요하면 레슨을 받고 공연을 해야 된다면 공연을 하고 아니면 방송을 해야 된다면 방송을 하고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그 반주기 틀어놓고 하루 종일 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냥 즐겁게 하는 게 좋다고 모든 것들은 생각해. 다 즐겁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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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색소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죠. 매주 인사를 하겠지만 우리 리얼뮤직 색소폰 그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네.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이 네. 저희 방송이라는 게 이게 네. 시청자가 있어야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방송이라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재밌어서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 우리가 재밌기 위해서 또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고맙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즐거워해 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시청자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고 네. 우리 그 또 용문TV 또 게스트로 또 섭외할 수 있고 네. 그런 장은 제가 마련한 게 아니라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마련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네. 감사의 그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푸짐한 경품과 함께 그 경품은 또 우리 네. 다른 분들이 또 네. 그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을 거잖아요. 해주시고 네. 막 그런 것들도 진짜. 있으시고 네, 참 날로 이렇게 더 발전해서 지금 보니까 뭐
뭐 엄청난 말 방도 하나 트고 뭐 옛날에 예, 엄청 그래봐야 얼마 안 늘어버렸죠.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고 하니까 뭐 제가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욕심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네 많이 이렇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예, 조금 더 이렇게 색소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많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단 우리 끝으로 이제 용문TV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네 저도 이제 그 용문TV를 보면서 유튜버의 꿈을 키웠었죠. 아,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진짜예요. 용문TV를 네. 보면서 네. 제가 굉장히 배운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용문TV를요 네. 네. 처음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네. 굉장히 배울 점이 네. 우리 그 뭐 세수폰에 관련된 거나 네. 아니면 마인드에 관련된 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 음향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옛날에 거 뭐 이것저것 많죠. 아니면 여러 정보들 막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네. 이렇게 금 같은 것들이 숨어 있으니까 네. 우리 용문TV를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너무 횡설수설한 게 아닌가. 오늘 그게 컨셉이었어요. 아 그래.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막 말을 막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다른 우리 용문TV 출연하신 다른 분들은 말을 네. 잘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편집으로 다. 아 편집으로요? 네. 아 그런 거. 아마 나가 네. 영상 나가면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네.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고 우리 임미택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